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막장 드라마에는 복잡한 가족 구성과 이해할 수 없는 괴팍한 성격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보는데, 실제도 막장 드라마 같은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 가족 구성을 말로만 설명하면 복잡해서 등장인물들을 한 줄로 만들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그둘 사이에는 아들 알렉스가 있어요. 아빠 마틴은 바람을 자주 피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27살 어린 야스민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단순 바람이 아니라 야스민과 결혼을 하겠다고 부인과의 이혼을 강행했어요. 야스민과 결혼을 할때 아들 알렉스도 데리고 갔어요. 알렉스는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가야 했어요. 그 결혼식장에는 야스민의 동생인 줄리아도 있었어요. 알렉스는 첫눈에 줄리아에게 반했고, 줄리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줄리아도 알렉스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마틴과 야스민 사이에 딸 마야가 결혼 직후 태어났어요. 마야가 2살쯤 되었을 때 마틴은 다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어린 마야랑 야스민을 두고 또 다른 여자에게 갔어요. 알렉스의 엄마는 야스민을 싫어해요. 야스민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렉스와 야스민의 동생인 줄리아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알렉스의 엄마는 그 결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알렉스와 줄리아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줄리아는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고 있어요. 알렉스와 줄리아는 아들을 낳았어요. 알렉스의 엄마는 전 남편, 야스민, 마야, 줄리아를 미워해요. 그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해요. 알렉스는 아빠, 야스민, 마야를 미워해요. 그들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해요. 야스민은 전 남편인 마틴을 미워해요. 자신과 마야를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마야가 이복 오빠인 동시에 이모 부인 알렉스와 새언니인 동시에 이모인 줄리아의 집에 가면 알렉스는 마야를 싫어하지만 줄리아는 조카의 관계로만 생각해서 예뻐해줘요. 마야가 2살 정도 되었을 때 아빠 마틴이 집을 나갔기 때문에 마야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마야는 20살 초반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빠의 정이 그리웠는지 마야의 남편은 마야보다 거의 30살 정도 연상이에요. 마야는 이번 결혼이 초혼이지만 그 남자는 아니에요. 마야는 남편에게서 배신당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와 평생 행복하면 좋겠지만 서로가 너무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가볍게 이혼하고 늘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죠.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경우가 흔한데 마음의 상처도 꼭 치료를 하면 좋겠어요. 바람둥이 마틴은 2, 3년을 주기로 여자를 바꿔가며 살고 있어요. 늘 새로운 이성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